안녕하세요 여러분, MC선아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과연 한류 유튜버 MC선아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너무너무 예쁘네요. 날씨도 좋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냐면요. 제가 한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또 댓글에 많은 분들이 저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저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나운서인가? MC인가? 리포터인가? 헷갈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MBC 공채 2기 MC입니다. 93년도에 공채 시험을 통해서 MC로 발탁이 되었고요. 그리고 93년부터 2010년 제가 미국에 이민 오기 전까지 17년 동안 잠깐 쉬는 시간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정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어렴풋이나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의 대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기 쉬운 그런 좀 유명한 프로그램을 대자면 SBS의 잘 먹고 잘 사는 법, 한밤의 TV연애, 그리고 여행쇼 일상 탈출,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MBC에서는 장하 퀴즈, 또 아침 프로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피자의 아침이라든지 생활정보 바로 이것, 주부 경제 정보,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EBS에서 라디오 멘토 부모로 작품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책 4개로 오다라는 아주 좀 우아한 그런 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숙대 법대를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제 과 친구들이 막 인사를 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지금도 보고 있니? 네,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엄격결의 친구들하고 함께 그 MBC에 가서 공채 시험을 봤는데 덜커덕 합격이 돼서 그때부터 17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진짜 방송이 저하고 체질이 안 맞고 그렇게 막 즐기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방송의 방자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실은 1등으로 그 MC 시험에서 그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사실 좀 의외였어요. 어떻게 내가 1등이지? 그때 경쟁률이 한 800대 1 정도 됐었고 한 6,000명 이상 왔고 5명이 뽑혔는데, 저는 뽑힌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도 제가 1등을 했다고 이제 PD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나중에 제가 내가 방송에 좀 소질이 있나? 라는 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참 후에요. 한 2007년도? 8년도? 예. 제가 미국 오기 한 3년 정도 전에 EBS에서 라디오 멘토 부모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DJ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정말 정말 재밌게 했어요. 제가 방송하면서 야, 이 방송이 이래야 되는구나, 너무 재밌다, 저 완전 진짜 그때 빠져 살았거든요. 라디오 멘토 부모라는 프로그램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하던 EBS 라디오였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DJ를 맡았었는데요. 청소년 상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EBS 라디오가 생긴 이래 최고 청취율을 제가 또 그 프로그램에서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때 이제 보이는 라디오였고 반디 게시판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그 부모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친구가 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막 부산에 사는 영미 엄마, 제주도에 사는 철수 엄마, 또 아빠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들으셨거든요. 교육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굉장히 솔직한, 되게 되게 정말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이 2010년에 미국에 와서 2019년 작년 3월 달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거의 뭐 9년 동안 미국에서 아이만 키우고 다시 방송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이 로컬에 있는 뭐 라디오라든지 TV가 있기는 한데, 저는 좀 새로운 걸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지역으로 머물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데, 유튜브 너무 매력 있어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편지 배운 지도 지금 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컴맹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유튜브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두려움이 많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하게 만든 게 바로 방탄소년단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승전 방탄. 너무 제가 방탄을 좋아하긴 하는데, 방탄 때문에 하게 된 게 사실인 게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있었던 와중에 그 UN 연설에서 그 RM군이 Speak yourself, love yourself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정말 소중히 하고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라.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오, 제가 딱 꽂히는 거예요. 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정말 내가 앞으로 뭘 정말 좋아하면서 계속 할 수 있을까? 나를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이제 아이를 위해서 또 교육에 신경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좀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저는 방송이 체질이구나.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게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왜 그렇다면 한류 유튜버가 되었는가,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See you.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